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공인노무사 1차 객관식 문제풀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동법 1과 2는 객관식 노동법 1이라고 하는 교재를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본 강의 때는 에센스 노동법을 사용했고 그 교재에도 객관식 문제가 실려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풀어보시고, 제가 별도로 객관식 노동법에 나와 있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풀이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1차 시험은 우리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론을 공부하고 난 뒤에는 객관식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제가 별도의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객관식 노동법 1, 2에 적혀있는 이런 문제들은 기출문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에센스 노동법과 중복되지 않은 그런 문제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제를 접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난이도는 우리 에센스 노동법에 놓아 있는 것보다 약간 좀 높은 수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센스 노동법은 주로 출제됐던 문제 위주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서 객관식 노동법에서는 그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출제되지 않은 문제 가운데 출제될 수 있는 문제들을 최대한, 즉 출제 가능성이 좀 낮은 문제들까지도 최대한 실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의 구성은 앞부분에는 전체 내용에 대한 모든 문제가 질러 있고 뒤에 기출문제를 최근 11년 동안의 기출문제 중에서 중요한 문제 대부분을 따로 수록해 두어주고 실제로 출제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해두고 있습니다. 문제 제1장 농부 1의 총론. 1장 총론에는 근로권과 근로기준법의 의의 또는 뭐 균등처우와 전근대적 노동 가능의 철폐 이런 것 등이 적혀 있는데, 매년 근로권에서는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의 의의라든가 균등처우 이 부분은 한 2년에 한 번 문제 정도. 그래서 총론에서는 매년 한 1.5 문제 정도가 출제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권에 관한 부분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년 출제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1절 근로권 문제 1번. 헌법 32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헌법 32조의 조문을 물어보는 이런 내용들이 종종이다 매년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헌법 32조의 조문 내용과 다음에 헌법 32조의 해석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정확히 알아둬야 되는데, 뭐 기본적인 문제 네 가지에서 출제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요 네 문제의 범주를 거의 벗어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1번에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근로의 의무를 진다. 즉 우리 헌법 32조에서 보면 근로의 권리뿐만 아니라 근로의 의무도 동시에 규정해 두고 있죠. 다시 1번은 옳은 지문입니다. 이번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가름하는 생계비의 지급 청구권을 의미한다.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생계비 지급 청구권을 의미한 것은 아니죠. 이런 사회주의 국가, 특히 이제 구소련의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러한 근로권의 내용입니다. 국가가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일자리를 갖지 못했을 경우에는 배급제에 의해 가지고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주의 국가의 근로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는 어디까지나 모든 국민이 근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경제적으로, 즉 경제성장을 이루어 가지고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될 그런 의미는 있지만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한다든가 또는 생계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서 직접 일자리를 청구한다든가 생계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죠. 3번에 근로주권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는데, 근로주권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게 따라서 만들어진 법이 근로기준법이죠.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인간의 존엄에 상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1차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즉 국회의 권한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지만 일단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근로기준법이라는 또는 노동관계법을 통해 가지고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되겠죠. 하지만 1차적으로는 국회의 권한을 속한다. 맞는지 모르고. 4번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우리 헌법 32조의 근로권에서는 여자의 근로와 연수사의 근로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죠. 따라서 4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5번 국가유공자, 사회공개 및 전몰공개의 유가족은 법률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보입한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라든가 사회공개 또 전몰공개의 유가족, 전몰공개는 그걸 해당 국가유공자라든가 사회공개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망했죠.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 유가족이 법률 정하는 바에 따라가지고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보유한다 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 채용한다든가 또는 기업에 채용할 때도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있죠. 그래서 1번, 3번, 4번, 5번을 맞는 지문이고 2번이 옳지 않은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죠. 다음에 2번 헌법 32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최저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한다. 즉 적정임금 보장에는 노력해야 되지만 적정임금 최저임금은 법률로 시행하도록 되어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가끔씩 나오는 그런 문제이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고용증진 즉 근로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고용증진을 노력하고 적정임금 보장한 노력하고 그렇지만 최소한 최저생계비의 수준에 해당되는 최저임금은 법률로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죠. 1번은 옳지 않고 2번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을 정한다. 근로의 의무는 인간의 존엄성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게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죠. 2번도 옳지 않고 3번 연수사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우리 법에서는 연소자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했죠. 3번이 옳은 지문입니다. 그러면 고령자라든가 뭐 장애인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일반 근로자의 근로권을 법률로서 정해가지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여자와 연소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령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보장권 차원에서 특별히 보호를 하는 규정은 있지만 근로권 규정 차원에서 특별 보호를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하는 내용도 없죠.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 다음에 3번 근로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도 사실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적혀있는 내용들은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해고 예고에 관한 권리는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해고 예고에 관한 것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따라서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도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해고 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죠. 근데 그 규정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무리 사용자가 필요에 의해서 해고하더라도 미리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번 근로의 권리는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고 요 부분들을 국가에 대해서 근로의 기회를 정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일자리에 관한 권리라 하죠. 일자리에 관한 권리에 불과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 및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라 하죠. 우리나라의 근로권은 일자리에 관한 권리와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 둘 다를 포함한다라고 보이죠. 그래서 근로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려면 기본 강의 때 다 설명했습니다만은 정리해 보면은 그게 일자리에 관한 권리와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 즉 처음에 취업하는데 즉 일할 기회를 보장하는 권리와 그다음에 취업되고 난 뒤의 근로조건 보장에 관한 권리 이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했죠.
그리고 일자리에 관한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인정되고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않지만 이런 환경에 관한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서도 그 주체성, 즉 외국인도 이러한 환경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도 옳지 않은 지문이죠. 다음에 3번 국가에 대하여 고용정결을 위한 사회적 경제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일자리에 관한 권리죠. 일자리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된다. 일자리에 관한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이기 때문에 외국인 주체성 인정되지 않는다죠. 일자리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한테는 인정 안 되고 이런 한계에 관한 권리만 외국인도 인정된다죠. 그래서 3번도 인정된다가 아니라 인정되지 않죠. 3번도 옳지 않은 것이고 4번에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근로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이런 일할 한계에 관한 권리죠.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인정된다죠. 그래서 오히려 일자리에 관한 권리, 즉 사회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외국인에게도 외국인한테는 인정되지 않고 반면에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근로기준법을 적용시켜달라고 하는 이런 권리는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죠. 다음에 이번에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바. 그래서 일자리에 관한 권리,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 각각이 다 나왔죠. 후자, 즉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자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이 부분에 관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반면에 이제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이 없고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만 갖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서는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5번이 옳은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번 같은 경우 우리가 앞에 그냥 헌법 32조의 근로권의 내용에 관한 부분들은 쉽게 법 조문만 암기하면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한 요 내용들은 정확하게 유동문에 가지고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하는 것까지만 정확하게 정리해두면 맞출 수 있죠. 4번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32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즉 헌법 32조에서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죠. 법 정신이 맞고 다음에 연사의 근로에 대한 특별 보호라든가 다음에 여사의 근로에 대한 특별 보호 기능도 있고 국가조공자 또는 전무분경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적 근로기 부여에 관한 규정도 있죠. 재예방과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는 근로권의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3번이 답이죠.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34조에서 사회보장권의 내용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서의 사회보장권으로서 규정을 두고는 있지만 이거는 근로권하고는 관계는 없죠. 따라서 4번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근로권에 관한 기출문제 최근 한 10년 동안 나왔던 문제 중에서 중요한 문제들만 중복되는 문제들을 빼고 중요한 문제들만 남겨두었습니다. 자, 헌법 32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을 정한다. 그래서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을 정하도록 되어 있죠. 따라서 1번은 기억은 옳은 지문이고 2번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증진과 최저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아니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한다. 알겠죠? 어쨌건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지만 복지와 권익 향상 이런 내용들은 근로권의 내용이 아니죠. 이건 그냥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즉 헌법 34조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즉 헌법 32조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죠. 그다음에 리얼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민주주의 원칙 근로의 의무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죠. 따라서 리얼이 맞죠. 기억 리얼이 맞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에 2번 헌법 32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권리 의무를 진다. 권리와 의무 전부 다 헌법 32조에 규정되어 있죠. 이번 여자 및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한다. 우리 헌법에서는 여자와 여자의 근로만 특별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죠. 맞죠. 3번 신체장애인. 우리 고령자 신체장애인은 어땠죠? 3번은 옳지 않고 4번 근로권의 규정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을 정한다. 또는 국가는 법률을 정할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한다. 최저임금제는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최저임금제는 시행하도록 하고 있죠. 맞는 질문이죠. 뭐 20년도에 너무 문제지만 우리 앞에 놓았던 올해 놓았던 21년도 문제와 비교해보면 약간 중복되는 질문들이 한두 개 있죠. 다음에 3번에 2019년도에 나왔던 것인데 헌법 32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우리 앞에서 나왔던 2000년도에 나왔던 그 문제와 똑같죠.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우리가 자주 보고 풀어봐야 되는 이유 중 한 가지가 매년 나오는 문제 중에서 한 60, 70%는 기출 문제의 질문이 그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아니, 정말, 제가 통계는 안 잡았습니다만, 60, 70%보다 더 많을 겁니다. 한 80% 가깝게 기출 문제 위주로 나오게 되고, 또 나머지 뭐, 한 1, 20%도 기출 문제와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그 유사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관식 시험을 잘 보려면, 특히 노동부 1, 2라든가 사회보험법 같은 경우, 민법이라든가, 경제학, 경리학, 결혼까지는 제가 분석 안 해봤기 때문에 장담 못합니다만은 농업법 1, 2와 사회보험법은 기출문제에서 거의 80% 가깝게 나오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풀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만 풀어봐서는 안 되고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하고 난 뒤에 기출문제를 공부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다음에 이번에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여자와 유사는 특별한 보호를 안 되죠.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 연수사도 예,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 안 되겠지만 연수사에 관해서는 이런 뒷부분 규정은 없습니다. 연수사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는 말만 있는 데 관해서 여자 같은 경우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런 내용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수사와 여자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약간씩 뒷부분이 있다 없다. 이 부분을 물어보는 문제는 이때까지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제 단순하게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이런 정도만 나왔습니다만, 만약에 더 깊게 된다고 한다면, 헌법 32조에 명시된 내용이 아닌 것을 해가지고, 연사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냐 한다. 이렇게도 낼 여지도 있죠. 아주 출제될 가능성은 좀 아주 낮습니다만, 왜냐면, 연사에 관해서는 이 뒷부분은 따로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니까, 연소자와 여자 근로자 둘 다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규정은 있지만 여자에 대해서는 뒤에 뒷부분까지 추가로 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울러 알아두면 120% 공부한 것으로 됩니다. 그럼 3번에 국가는 근로의 권리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맞죠? 근데 비슷한 걸 봤더만 근로의 권리는 아니고 뭡니까? 근로의 의무였죠.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을 정하도록 있지. 근로의 권리에 대해서는 이런 말이 없죠. 사실 근로의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권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은 법률을 정할 필요 없이 그냥 해석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근로의 권리에 관해서 우리 근로권에 관해서 헌법재판소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와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로 구분해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근로의 의무는 근로의 의무가 있다. 국민으로서의 국가에 대한 의무다 이렇게 할 경우 그 의무는 헌법에 따라서 무조건 대통령이 이렇게 해라 지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법률로 정해 가지고 필요할 경우에는 근로하도록. 그래서 사실 국방의 의무도 어찌본다면 뭐 근로의 의무의 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군대 가지고 월급 안 받고 일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무적인 부분들은 뭐 국방의 의무로 보통 이야기하지만 넓게 본다면 근로의 의무로도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의무적인 부분은 전부 다 법률로 정해둬야 되지 헌법에 그런 의무가 돼가지고 무조건 우리가 국방의 의무가 돼가지고 납세 의무가 돼가지고 법률에 근거 없이 납세한다든가 병력 의무를 부과한다든가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의 의무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 우리 좁은 의무 근로의 의무라고 하게 되면은 평상시는 그런 근로의 의무는 없고 어떤 전시상이라든가 국가 비상사태에서는 국가에서 강제로 동원해가지고
홍수라든가 산불났을 때 불거림 작업에 동원시킨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명령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미리 정해둬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에서는 근로의 권리가 아니고 근로의 의무와 내용과 조건은 법률로 정한다. 3번이 옳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4번. 연사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연사는 이 뒷부분이 없다라고 했죠. 뒷부분은 없다.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상해군경 및 정부군경의 유가족은 법률 정한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맞는 지문이죠. 아니, 이제, 이 5번 지문 같은 경우도 이때까지 그렇게 놓은 적은 없습니다만, 사법시험에서는 이렇게 한번 놓은 적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상해군경의 유가족은, 빼버리고, 의 유가족은 법률 정한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한다. X죠. 어디까지나 국가유공자는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고, 사회군경도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받고, 청물군경은 상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후손인, 그 유가족이 우선적 근로를 기회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무자식 문제에서는 그렇게 논쟁을 한 번도 없지만, 국가유공자는 법률정을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이렇게 했으면 X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4번,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은 근로의 권리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권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노동상 같은 경우는 근로자는 단결권, 단체권, 단체권을 가진다 하지만 근로권은 모든 국민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 2번, 근로자권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맞고, 3번,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 존속 보장 채용권은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도출된다. 아니죠. X죠. 3번이 옳지 않은 거죠. 즉, 직장 존속 보장 채용권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에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니까, 18번, 해고되지 않을 권리는 근로권의 권리에 도출된다. 우리나라 이 근로기준법에서 해고되지 않을 권리는 없죠.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만약에 이제 이런 근로권의 내용에 직장 존속 보장 청구권이 있다고 한다면은, 또는 사회주의 국가처럼 일자리를 청구할 수 있고, 한번 보장받은 일자리를 뺏기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되면은, 구소련 헌법에서는 가능한 것이고,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그렇게 보장한, 즉, 직장 존속 보장 청구권, 즉, 해고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 그런 국가는 제가 아는 법률에 대해서는 아직 없습니다. 하여튼, 직장 존속 보장 청구권, 해고되지 않을 권리는 근로의 권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번이 옳지 않은 것이고, 4번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정지와 적정임금보장에 노력해야 한다. 적정임금보장에 노력해야 한다. 맞죠? 그 다음에 5번 국가유공자, 사회공금, 이치명공의 유가족은 앞에서 나왔던 1번 대응이죠. 그래서 이 5번 질문 같은 경우는 뭐 이 질문 가지고 아직까지 노무자 신문에서는 틀리게 출제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5번에 32조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면 근로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아니라 근로의 의무도 지는 거죠. 1번이 옳지 않은 것이죠. 1번 근로자권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을 정하고 국가는 법률을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을 시행하여야 한다. 맞고 유사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그 다음에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청물군경의 유가족은 청물군경 유가족은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맞죠. 국가유공자도 우선적으로, 사용도 우선적으로. 전부 다, 우리, 이제 한, 5번 문제니까는, 요 앞에까지, 8문제. 기초 문제가 아닌 것, 4문제. 기초 문제 4문제 해봤는데, 봤더만, 거의 다 앞에서 나왔던 질문들이 계속 나오죠. 뒤에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이때까지 나왔던 질문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헌법 32조에 명시된 내용이 아닌 것은 6번 문제. 1번 국가는 사회적 경제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증진과 최저임금 보장에 노력한다. 앞에서도 한번 나왔죠. 올해도 한번 나왔죠. 그죠? 최저임금 보장에 노력하고 아니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되고 최저임금은 법률로 시행해야 한다. 이죠. 1번이 옳지 않은 질문이죠. 2번 연사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맞고 근로자권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을 정하고 근로의 의무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정하고 여자도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나왔던 내용들을. 7번. 헌법 32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국가는 법률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그렇고
여자는 특별한 보호, 여자도 특별한 보호. 다음에 4번. 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공공복리 원칙에 따라. 근로의 의무는 공공복리 원칙이 아니라 뭡니까?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이거 3자 바꿔야 되죠. 4번이 옳지 않은 질문이죠. 5번에 국가는 사회적 경제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정률과 적정 임금 보장에 노력. 적정 임금은 노력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8번에 헌법 32조에서 명시된 내용이 아닌 것은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정한다. 맞고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맞고 국가는 법률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저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저지임금제는 시행. 적정임금 보장은 노력해야 한다. 3번 국가는 사회적 경제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정준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한다. 맞고 5번 장애인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한다. 장애인의 근로는 특별 보호 규정이 없다고 했죠.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연사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라고 되어있지 장애인이라든가 또는 고령자에 대한 특별 보호 규정은 별도로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제2절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